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보편교회의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다. 또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입당 성가 6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예수님 네. 찬미예수님 네, 오늘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고요. 새해 주일 첫 미사입니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또 독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오늘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서 진정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미사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또 많은 생미사와 또 연미사 지향을 넣었습니다. 청원하신 모든 지향에 따라 이 미사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느님 안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늘을 마늘에 임금이 주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답을 안 해. 네, 평화를 빕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을 개묘년이라고 하고 12간지 띠로는 토끼 띠라고 하지요. 토끼는 아주 작고 또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또 번식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잘 듣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우리도 새해에
복음 말씀을 귀 쫑긋 해서 잘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여기저기 잘 전하는 토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견되는 세상의 미래는 뭐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미래가 아무 걱정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밝고 아주 기대가 되고 기대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아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평화의 모으시며 우리 신앙의 동반자이신 또 정부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희망을 갖고 걸어갔으면 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처럼 감사하며 감탄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을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세상은 자꾸 무슨 뭐 성장률이 어떠니 뭐 이렇게 뭐 발전이 어떠니 하는데 이제는 글쎄요, 성장과 발전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얘기하는 시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자, 우린 그저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을 잘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제는 거두어 가셨고 모든 내일은 아직 그분의 손안에 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 그것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심구 함께하는 사제로서 2023년 우리 CPBC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좀 하면서 기억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억과 희망의 CPBC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에 8월에 우리 한국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사목자들을 주교님들을 모시고 하셨던 그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좋은 말씀을 남기고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주교님께 또 사목자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또 적용되고 우리 모두에게 던진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셨죠. 기억과 희망.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교를 관통하는,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각자 각자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또 다른 하느님 만나듯 그렇게 기억하며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차별도, 폭력도, 멸시도, 혐오도 금기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언어인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의 어떤 그 계약 관계를 잊지 마라. Don't forget. 네,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계약에 대한 충실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숱한, 정말 숱한 긴 순환의 역사 안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전략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느님과의 야훼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네, 기억함은 순종의 삶이고 잊어버리면 불순종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한때 긴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그 탈출하면서의 그 지친 여정 속에서 하느님을 잠깐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잊어버리죠. 바로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의 그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는데 또 미사는 또 무엇입니까?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것이 그런 성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인지를 그런 확인하는 즉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이요 통로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따라서 기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 끈은 바로 희망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의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그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즉 희망도 꿈도 비전도 없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에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희망.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을 간직하고 꿈꾸며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네, 2023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또 역경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희망하며 매일을 마지막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소위 종말론적인 삶,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지지해 주시고 전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을 기억하고 희망하며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과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모두 무엇을 고백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이가 더욱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주의 성모 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복의 셈이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청하오니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그리스도인들과 이웃 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저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자녀의 출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윤리적인 보조 생식술의 유혹을 물리치며 생명 존중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지역교회의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서로서로 마음을 모으고 모든 이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식별하고 협의하는 시노드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태양의 찬가입니다. 소임 맨소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온갖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니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며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총의 완성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 천주의 성모 대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종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구원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의 온 백성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일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성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오직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실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네, 묵상곡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늘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고 동반자이시고 협력자이시고 늘 우리의 든든한 백이신 성모님을 아주 찬미하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서 가족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사랑해 주신 모든 우리 평화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의 성사를 받고 기도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236번입니다.